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강의 49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는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대신 이 만물이 존재하는 모든 원칙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돌아가셨는데 만물이 가만히 계세요? 우리 가정에서 가장이 만약에 정말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는 가정이 가정이 죽었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사람도 없어요. 다 슬퍼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얼마나 만물이 슬퍼했는가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적이 나타났다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히시는데 여러분 부자로 사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기 별장 하나 지어놓고 수영장 하나 지어놓고 1년에 한두 번 놀러 가려고 부자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좀 부자가 있어야 되는 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때로는 부자가 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도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왜 그러는지를 오늘 본문에 얘기해요. 우리 주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면 할렐루야 부자와 높은 관직에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중심이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44절로 56절까지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한 주간, 성 고난주간이라는 이 주간의 마지막 끝머리에 이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라는 대목의 끝머리를 오늘 이렇게 공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는가?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어떻게 했냐? 바꿔줘. 특히 그 강도가 양쪽에서 서로 간에 예수님을 비난하다가 한 사람이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장면 속에서 아 자신의 잘못에 죄를 회개하고 그 죽으시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하고 죽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인류를 바꾸고 있는 거였지. 아시겠죠? 두 인류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고 죽어가고 어떤 사람은 그 순간에 회개하고 죽어가는 회개하고 죽어서 영생을 선물을 받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진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틀어서 주관하고 있는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보고 나중에 또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의 현상 가운데 나타난 징조들을 보고 백성들이 서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치면서 나중에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정말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죠? 양심, 무뎌진 양심을 깨워주고 그리고 삶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의 무뎌진 양심도 다시 깨끗하게 소생함을 입기를 바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효력을 가져왔는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때가 제60쯤 로마의 계산법으로 60은 12시입니다. 정오입니다. 정오. 낮 12시가 되었어요. 되어서 어떻게 되세요?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에 두 가지 징조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징조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몇 시까지 있더라? 제 9시, 9시는 오후 3시니까 3시간 동안 어둠이 밀려왔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증거고 두 번째가 45절에
성소의 회장,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둘째 휘장인데 그 휘장이 한가운데서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라는 지진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찢어진 이 사건, 이 두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이 땅에 일어난 두 가지의 징조입니다. 첫 번째 징조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둠이 임하면서 천둥도 치고 비도 내렸습니다. 그 사건의 정황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온 우주 만물이 자기를 지은 하나님이 죽으시는 장면 앞에 슬퍼하는 모습을 자연 만물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으실 때에 왜 자연 만물이 그렇게 슬퍼했을까 라는 거죠. 자, 자연 만물을 위해서 예수님 죽었나요? 해를 위해서 예수님 죽었어요? 인간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을 제일 원수로도 돼. 그죠? 하나님을 제일 부정하고, 하나님을 으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한테 사태질하고, 하나님한테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존재가 인간인데, 네? 인간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인간은 못 알고 있을 때, 자연만물 얼마나 슬프겠네요. 금수도 은혜를 안다고. 그쵸? 금수도 은혜를 안다고 그러는데, 사람은 은혜를 알아야 몰라요? 은혜를 헌신작처럼, 헌신작이나 의지생이 뭐냐, 헌신작처럼 보는다. 헌신이 되면 그냥, 에이. 뭐라고 안 보냐, 예? 헌신을 버려버린다. 예. 예전에 헌신이라고 하니까 생각이 말표, 검정고무신. 우리 아버지는 절대 검정고무신 안 신고 꼭 흰신을 신으시더라고요. 그때 흰신은 좀 비싼 모양이죠? 네, 부모가 낫죠. 네, 검정고무신하고 흰고무신인데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검정고무신 안 신고 꼭 흰고무신을 신고 우리는 말표 검정고무신. 그런데 새 것을 사주면 얼마나 반짝반짝 윤기가 납니까? 네. 근데 이걸 다치려고 모래바닥에 하면 막 빨리 달아줘. 빨리 달아줘. 새 예? 고무신을 샀어요. 추석과 명절 때도 그러잖아요. 양말을 사주든지, 예? 고무신을 사주든지. 명절 때만 사주니 평소 때 사주나. 안 사주니까 명절 때만 갔다 오면 갈지. 아니, 버리고 새, 그래서 사야 된다. 우리는 말이죠. 아니,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 말은 진짜 좀 버리면, 인간이 못됐어요. 그래 안 그래? 인간이 못됐어요. 하나님을 모른다 한다면 인간이 진짜 못된 거예요. 못됐다고 보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하나님을 모르면요 금수 버릇만큼 못한 인생을 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을 알고 살았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하게 축원합니다. 은혜가 뭔지는 안 돼. 이 자연 만물도 자기를 지으신 주님이 죽음을 보고 슬퍼하며 고통하며 땅이 울부짖어서 지진이 터지고 하늘에서 천둥이 치면서 비가 내리고 해도 그 밝은 빛을 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슬퍼해 얼굴을 가리면서 어둠을 이렇게 내는데 인간만큼은 자기와라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인간이 우리가 못됐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요 우리는 이것을 단순하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좀 더 나가게 되면은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따진다 한다면 개기일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지구에는 위성이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달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죠? 달 때문에 이게 이 바닷가에 생명체가 사는 거예요. 사실 달이 흙을 때리고 밀어 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달이 있어가지고 있는데 달도 상당히 크잖아요. 그
커져가지고 달이 저쪽에 태양이 어마어마 크지만 달이 지구에 이렇게 여기에 달이 해가 있는데 그 다음에 지구가 있는데 달이 돌아가다가 이게 해 쪽으로 딱 가게 되면 해가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해가 안 비추고 컴컴해지는 거죠. 그림자가 생겨버리니까. 그런 날이 가끔씩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돌아가는 각도가 틀리기 때문에 날이 틀리고 달이 틀리고 다른데 차우지간 이것이 몇 년마다 뭐 때로는 몇백 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저거부터 오세시까지 딱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이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읽어보면 저거가 되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가는데 엘리 엘리 라바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엘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얘기를 그때 해요. 다시 말해서 저거부터 오세시까지 3시간 동안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는 시간이에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12시까지 3시간 동안은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한다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하는 그 시간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그 시간 그 시간에 칠흑 같은 어둠이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유대 땅에서 벌어지려고 하려면 하나님께서 태양과 지구와 달을 운행 주기가 똑같아요, 틀려요? 네? 모르시나요? 태양이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이 시간이 더 많아지거나 더 줄어들거나 합니까? 똑같습니까? 네?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없어요, 권사님. 차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시간 계산을 합니까? 시간 계산이 절대 안 되지. 또 그럼 똑같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해마다 1년이라는 시간이 365일 무슨 몇 시간 몇 분 몇 초 있잖아요. 그 초가 1초도 안 되면 똑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시간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1초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계를 보면 좀 맨날 거쳐야 돼. 좀 빨리 가. 좀. 어떤 건 늦게 가. 그래가지고 거쳐야 돼. 약이 없으면 가다가 서. 그냥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태양은 지구는 약을 누가 줍니까? 건전지를 누가 끼워줘요, 지구에다가? 자연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가는 것은 1.1에도 틀림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하는 것은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만든 것인데 어떻게 실수가 있냐. 1.1초도 안 틀리고 정확히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자, 달리 지구는 한 바퀴 돌는데 며칠 걸려요? 30일 걸려요, 30일. 네? 달이 지구를 한 바퀴를 도는데 30일이 걸려요. 그런데 32일 걸리나요? 정확히 30일은 아닙니다. 29일 몇 분 몇 초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음력이 줄었다 뜨었다 하는 것은 이게 날짜가 30일이 맞지 않아요. 정확한 시간은 있는데 그 시간은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렇다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에 유대 땅에 개기일신이 발생하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요? 하나님이 태양과 지구와 달을 만들 때부터 그 시간을 안대해서 만들어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다니까 하나님은 이 태양과 지구와 달이 돌아가는 속도가 이 공전 자전 속도를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뭐 통이나 돌아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항상 일정한데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유대 땅에 개인식에다가 확률이 얼마나 되냐.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어. 그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이게 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역시 하나님이라는 거고요. 이 지구와 달과 지구가 막 생성돼서 돌릴 때부터 시간을 안배하고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을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셨고, 우리를 알고 있는 하늘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누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 예수 믿으시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예비하여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
그 개인식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1.1회도 틀림없이 당신의 계획하신 바를 오늘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기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이것도 1.1회도 틀림없이 할렐루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절대 죽음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비록 육신은 좀 추하고 때로는 약해진 면이 있지만 영생의 나라에서 영생을 소유한다는 추호도 어려움이 없고 변함이 없는 줄 믿고 신앙생활 잘 건강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증거는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졌다. 예수님이 죽자 온 마음이 슬퍼서 그 어두움을 얼굴을 가리고 빛을 바라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깜짝 놀랄 하나의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니 지진이 나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갈라지고 그 성전의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휘장이 소가 말이죠. 황소 있잖아요. 황소 몇 마리를 거기다가 묶어가지고 이래야 될까 찢어진 거예요. 그렇게 잘 짜진 거예요. 그 천이 말이죠. 그 천이 한가운데서 뜯어서 둘로 딱 나눴다. 여기 보니까 한가운데가 찢어졌다고 그러는데 마가복음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누가 아래서부터 가위로 짜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찢어져서 한가운데가 찢어져서 딱 열렸다. 이 휘장은 한 번도 찢어진 일이 없어요. 이것이 생긴 이래로 한 번도 찢어진 적이 없어요. 그때 처음 찢어졌어요. 이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해가지고 1년 뒤에 성막을 세우는데 그 성막을 세웠던 그 휘장이 하도 안 찢어졌는데 그 휘장이 그날 찢어졌어요. 그럼 휘장은 뭐냐? 휘장은 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를 속죄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온 백성의 죄를 1년에 한 번 모아서 그 죄를 용서를 받고 뿐만 아니라 그 성막에 있는 그 풀들과 이런 데를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한 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들어갈 때 방울을 달랑달랑 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방울만 달랑달랑 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끈을 묶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끈을. 다리에다 끈을 묶어서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죽음 끌어내려고 달랑달랑 소리가 안 나네요. 이거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근데 함부로 들어갔다가 자기가 죽으니까 거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특별한 장소예요. 그래서 그 장소에 들어갔다가 잘못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회중의 죄를 위한 속죄제사를 드립니다. 자기를 위한 속죄제사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회중을 위한 속죄제사와 번제제사를 드리는데 먼저 자기 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사를 드렸는데도 잘못했다. 뭐 죽어서 끌어나왔다는 대목을 발견한 적은 없어요. 성경은 없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를 지낸 사람들의 행동을 기록한 책을 보게 되면 끈을 묶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끈을 묶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 들어갔다가 잘못해서 즉사하면 그 시체를 어떻게 끌어내느냐?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갈고리를 천 밑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것도 좀 무섭잖아요. 근데 나한테 어떻게 표현됐어요? 끈을 묶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니까. 이게 제일 좋다는 거죠. 네? 그래서 끈을 묶고 들어갔으니 이 들어가는 대제사장도 얼마나 손이 떨렸겠어요. 대제사장은 뭘 들고 들어갑니까? 손에 향로를 들고 들어가요. 맨 처음에 이 제사를 드리는데 향로를 가지고 들어서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 속죄소가 딱 이 두 마리의 부르미 천사로 딱 보고 있는데 그것이 안 보이도록 이 향으로 탁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보다가 이제 부어요. 그러니까 향을 먼저 잡히어서
하얀 이런 안개 같은 이런 이 연기가 자극차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속죄의 비를 뿌리고 뭐 기꺼물 이 한 대다 뿌리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를 짓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중보자의 손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소의 휘장이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딱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생기되었다. 할렐루야. 그때는 아무도 그 길 못 갔어요. 누군가 중보자를 통해서만 갔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새 길이 열렸다라는 의미로서 한 번도 찢어지지 않는 그 강력한 휘장이 가운데가 찢어졌다. 그래서 두려웠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 이 휘장이 뭐냐? 그 예수, 이 히브리서 휘장은 영적으로요, 이 휘장에 예수님의 육체가 죽음으로 하늘 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로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다. 아멘. 그 휘장이 뚫렸다는 것은 예수님 죽었다는 것. 예수님 죽을 때 예수님의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늘 가는 길이 열렸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저 한 대도 똑같은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피를 뿌려서 그래서 그 우리의 죄를 덮어버림으로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라는 길로서 휘장이 찢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요, 이 당시에 대제사장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커다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에 어떻게 휘장이 찢어지냐는 거죠. 그 휘장이 찢어지면 다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휘장이 찢어져서 사람이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야,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 십자가의 중심으로 그의 육체가 휘장으로서 찢겨져서 결국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서 하늘 가는 길이 열렸으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한다면 하늘로 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도 구원 받지만 죽어서 그 하늘 길로 가는 길도 하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예수님이 이제 찢어지는 순간 46절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마지막 일성을 외치시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예수님이 숨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는 그 순간에 고통의 그 순간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의 모든 것을 위탁하는 삶을 살았다.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뭐 불평하거나 불만을 표현하거나 고통스러운 신음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에게 인생을 맡겼다. 여러분 혹시 우리 시대에 고난이 찾아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죽는 현장에 간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어휴 죽기 싫어! 나를 죽을라! 그러실래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 그런 얘기 했죠? 수레반 입자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 장면을 그대로 보고 헬스만 입자가 그렇게 하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지. 예수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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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안 그러네. 어? 그런 사람 있으면 제가 가가지고 당에서 끌어내릴 테니까 네? 우리는 끝까지 네, 우리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수님 그 영혼을 받으셔서 살려주시고 훌륭한 영광 가운데 주시지 않아요? 잠시 고난은 잠시지만 영광은 영원하니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잘 부탁하고 위탁하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47절에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백부장이 회개합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군사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을 지금 죽이고는 그러고 있는데 백부장이 그 되어진 일들을 다 보고 되어진 일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억울하다! 억울하다! 나는 살려다오! 이렇게 하지 않냐고 끝까지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얘기하고 그리고 그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며 끝까지 그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때 하늘이 어두컴컴해져서 이 해가 빛을 잃고 이런 장면들을 다 보면서 아 이분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정 의인이십니다. 마태복음 보면 이분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람이 살펴보면 답이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서 건성을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조금만 알려면 당연히 백부장도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죄가 없다 예수님의 의의라는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빌라도가 나는 죄를 찾지 못했어 그렇지 않습니까? 헤롯 왕에게 그랬지만 나도 죄를 찾지 못하겠네 그렇죠?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고 나서 여보 이 사람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다고 했죠. 또 이 그 다음에 한편의 강도가 이 사람은 죄가 없고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지만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 것은 억울한 죽음이요 이 죽음은 죽지 않는 죽음인데 바로 인간의 저 완악함과 저 종교 지도자의 저 완악함과 교만함과 저 회칠에 묻어맞은 독성이 자기들을 위하여서는 어떤 사람을 추구하는 것도 눈을 깜빡하는 저 강박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어라 하고 생각했을 때 자기가 직접 빌라도의 말을 들어서 처형하는 그 순간이지만 예수님은 죽었다 근데요 그것이 백부장만 바꾼 게 아니라요 48절에 보니까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도 그 되어진 일들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꼬투기는 대제사장의 말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손을 들어서 외쳤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장면의 모든 장면을 보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신이 죄 없는 분을 죽였다는 죄책감이 들잖아. 가슴을 친다는 것은요 회개의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가슴을 치며 행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회개의 행인데 회개라기보다는 자신이 자기들이 잘못 행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린 징계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며 다 그 사람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어디서나 보면은요 다 예수님 제가 나중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장사를 지내주는데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을 예수님의 사형 받을 만하다는 일에 동참하지 않아요. 죄가 없다. 그렇죠? 니고데모도 죄가 없다. 그래서 72명의 산헤드린 공회 가운데 두 명이 예수님의 죄가 없다. 그래서 어디서나요 진리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뭔지를 구별을 내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그렇다 해서 다 몰려가면 아닌 거예요. 참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이것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눈들은 다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4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랄지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랄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랄지 뭐 여러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다 멀리 있어서 일을 끝까지 지켜봐요. 참 여기 49절을 보면서 좀 저는 부끄러움을 좀 느껴야 돼. 남자들이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남자가 제자들인데 어디 갔대요? 화장실 갔네요. 네. 그 시간에 왜 화장실이 그렇게 마려웠을까? 화장실 가갖고 그 자리에 네? 화장실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장면에. 네? 이 여자들은 참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저만 남자잖아요. 천국 가는 건 다행히 천국에서는 시집장 안 간다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죠? 천국 가면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겠죠. 남자 별로 없을 거예요. 시집장 가간다면 성비 불균형으로 이건 큰일 날 일인데, 천국에는 시집가라고 장가가는 일이었어. 너무 감사해요. 참, 여자들은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믿음이 변치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여자들이요, 끝까지 주님을 안타까이 생각하면서 나중에 죽어도요, 향품과 향료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로 여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제자를 써야 되잖아요. 베드로를 보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요?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니까.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른 사람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떠나지 마세요. 할렐루야. 주님을 한번 따르고요. 내가 이 교회를 섬긴다 그러면 그런 믿음으로 가야지.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는 주님께서 그렇게 종잡지 못하는 변달세를 주시잖아요. 우리는 항상 변함없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50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50절, 56절에 장사를 지내는데, 그때 장사를 지낼 때, 자, 예수님 몇 시에 돌아가셨다고요?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 아시겠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12시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네 번째 얘기를 하고, 십자가에서 총 7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뒤로 좀 있다가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에 돌아가기 일부 직전에 다 익었다 하시고 마지막에 아버지의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렇게 7마디 말을 하고 돌아가시는데, 그 돌아가시고 나서 해가 질 때까지 3시간 정도 시간이 남았어요. 그냥 오후 6시에 이제 해가 지니까 3시간 정도 남아있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그때 죽으셨잖아요. 죽으신 걸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일몰부터 일몰까지가 하루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침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 이 나라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 언제냐? 내일이 오늘 저녁부터 내일이에요.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아침이 되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 어떻게 안 되어 있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이렇게 되네. 그래서 저녁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경에 있다가요, 저녁부터를 다음 날로 쳐요. 그러니까 이게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저녁이 되면 1월 14일로 6월절 날이 시작이 됩니다. 아시겠죠? 6월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6월절 날이 또한 안식일이고, 그날이 금요일이 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로 금요일이지만 토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면서 안식일이 겹치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려면 6월절 날이 안식일이어야만이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어요. 그게 틀어지면 절대 3일 만에 부활이 안 되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거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든 그것이 인류 가운데 마지날이 매번 없어요. 그것도. 그 시간과 날짜도 하나님께서 터미바퀴 돌리듯이 만세 전에 수천 년 전에 다 계획했다가 돌리고 있는 거예요. 다. 근데 어쨌든 이제 3시간 뒤에는 안식일이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안식일의 실체를 보면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안식일의 실체를 만약에 봤다 그러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날 예배, 실체를 받아! 그러면 그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성전에 가는데 실체를 받아! 못 들어갑니다. 부정하니까. 하루 종일 하루가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시체가 예루살렘, 온 예루살렘이 다 보고 있는 데서 있으면 예루살렘이 성전에 그날 그 안식일날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리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청문을 합니다. 총독 각하여 저 시체들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총독이 확인사살을 하라. 그래서 이 군병들이 이제 확인 사살을 하는데, 양편에 있는 두 강도는 그때까지 살아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도들은 그렇게 맞은 것 같잖아요. 예수님만 때렸으면 좋겠다.
네가 이거 엄청 많이 맞았지. 그 강도들 아니 뭐냐 십자가를 못 박은 죄수들을 때려서 아예 만신체가 되어서 십자가 매달린 경우는 없어요. 근데 두 사람은 건강한 상태에서 매달리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마음치로 이 다리 여기 다리 뼈 있잖아 여기를 깨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왜 사람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죽어요. 왜 죽냐면은 이게 깨져서 죽는 것이 아니고 깨진 거죠. 뭐 여러분은 팔 잘려도 살잖아요. 네? 아프기는 아프겠지만 살잖아요. 죽지 않아요. 근데 왜 죽냐면 십자가 이렇게 매달아 놓잖아요. 십자가 이렇게 매달아 놓게 되면 몸의 하부에 의해서 무게에 의해서 밑으로 이렇게 처지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처지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처지게 되면 횡격막이 올라와가지고 숨을 못 쉽니다. 숨이 차요. 이 숨을 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에 안간힘을 쉬고 다시 올라와 줘야만이 숨을 쉬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사람 죽음이 뭐 피가 아니 그 땀이나 빠져서 죽는 게 아니고 숨을 못 쉬어 죽는 거예요. 나중에 아시겠죠? 숨을 못 쉬어서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못 알아보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에 이 뼈를 말이죠 망치로 처벌을 세버리면 올라올 수 있어요? 못 알아요? 못 알아서 금방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뼈를 이렇게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의 이 강도들은 뼈를 깨버렸어요. 예수님도 뼈를 깨려고 갔는데 예수님은 올 때부터 쓰러졌잖아요. 십자가를 지고다가 쓰러져가지고 거의 뭐 처죽음 상태에서 왔다가 그 견디지 못해서 그 몸과 이 보통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죽으려고 보니까 이 예수님 죽어버린 거예요. 호기로 숨겨서 죽어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확인사살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창으로 찔러보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 요한복음 19장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람이 죽기 전에는 뭐가 나올까요? 찌르면? 피만! 어떻게 잘 아세요? 봤어요? 네. 피만 나오게 돼. 사람이 죽기 전에는 찌르면 뭐가 나와요? 피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이 죽음과 동시에 심장이 딱 먹게 되면 심장 박동이 안 돼서 피와 물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들은요, 피가 안 나오고 국물이 나오는 거예요, 국물이. 여러분, 시체 국물을 맛을 보셨나요? 시체 국물 맛이 보통 맛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시체 국물. 근데 옛날에 성냥 물을 먹으면 무슨 귀신, 미친병이 난다든가. 그런 약도 있다고 했어요, 옛날에. 막 그렇다. 예.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저는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예. 성냥 물을 마시면 미친 사람이 낫는다. 그런 통설, 쓸데없는 가짜 이야기가 한때 퍼졌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3시간 뒤에 안식일인데 해가 넘어가려고 하니까 찔렀는데 이미 죽어서 피와 물이 분리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피와 물이 다 빠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자 예수님은 뼈를 으스러뜨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뼈를 으스러뜨렸다면 예수님 지금 만나면 어떻게 해요? 졸졸거려야지 지금 예수님.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이사야서 53장이나 시편 말씀 보게 되면 그 뼈를 꺾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 날 먹는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도 뼈가 꺾여지지 아니하고 깨지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태로 있으니까 예수님 나중에 온전한 상태로 부활하시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온몸에는 무슨 상처가 있을까요? 채찍이 맞은 상처가 그대로 있고 여기 옆구리는 구멍이 있었어요? 있어요. 손과 발에도 구멍이 뚫려 있다니까요. 지금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예, 뭡니까? 보증이에요. 우리의 부활의 보증. 할렐루야. 그분은 없어지지 않을 우리는 상처가 나도 어느 날 없어져가지고 상처도 없이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는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그 상처를 안고 있으면서 그런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 이 사건은 그 어떤 것도 부정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저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었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안 변하니까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변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흔적을 영원토록 변찮은 흔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만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구원도 흔들림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님은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붙드는 것이 이것이 최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죽으셨는데 그때 그는 그 시체를 누가 내리려고 하는 내려야 되는데 시체를 빨리 치워야 되잖아요. 화인 자살이 끝났으니까 누가 그 시체를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놓을 그 힘이 별로 나겠죠. 여자들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고 요한이 있었지만 요한 사도 혼자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사내들인 공의에 회원들이 다 와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고 숨기고 있다가 죽는 순간에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 내가 시체를 장사하게끔 내주시고 용기는 행동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사내들인 공의에서 추방을 하거나 징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어요. 그리고 선하고 어려웠어요. 사내들인 공의 회원이었어요. 직분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에 가서 그 시체를 달라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 제자가 달랐으면 안 줬을 거예요. 왜? 갑자기 훔쳐놓고 살아났다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 달라하니까 준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그 예수님 시체를 가져다가 그 동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골고다 언덕에 바로 옆에 동산이 있었는데 바로 옆에 동산에 새 무덤을 파놨어요. 바위를 이렇게 석양으로 사암으로 돼서가 이렇게 파면은 파지는 돌이에요. 이렇게 긁어가지고 파가지고 동굴을 다 만들고 그 동굴에는 재단이 재단 같은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깊숙하게 구멍들을 뚫어놨어요. 그래서 이 재단 위에다가 사람을 올려놓고 물수건을 다 닦아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향품을 바릅니다. 썩은 냄새 덜나도록 향유를 바르고 향품을 바르고 그 다음에 머리는 수건으로 싸고요. 이 머리는 수건으로 싸고 나머지는 이제 세마포를 두고 이렇게 말아요. 말아가지고 나중에 듣게 되면 점점 썩어서 부패해져서 없어지면은 뼈만 추려다가 유골함에 넣어서 착착착착 나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판 무덤이 거기에 딱 있었어요. 여러분 부자도요. 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부자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직접 또 쓸모가 있어서 직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직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자기 높은 관직이 있다고 떵떵거리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그 순간에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 모실 때 환장하고 어려우니까 누가 찾아오냐면 니고데모가 또 찾아와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그래서 몰약, 시체에 바르는 약, 몰약과 그 다음에 진양 섞은 거 100리트라 327g 정도를 가지고 와서 또 시체에 바르면서 같이 작업을 해서 필요한 무덤에 넣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장이 드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때 영이 빠져나가고요. 시체 이제 몸만 이렇게 나가고 그 영은 음부에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신 음부의 고통을 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시고 음부에 가셨지만 음부에 같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죄가 있는 사람만 음부에 있는데 죄가 예수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음부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 나를 믿지 않으면 안 했지만 내가 너희들의 주다. 왜 너희들은 나를 끝까지 믿지 않았냐?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주다. 그렇게 보여주시고 3일 만에 음부의 문을 열고 부활하실 것이 이제 다음 주에 정리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죽음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슬퍼했고 그리고 이 땅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커다란 사건을 안겨준 휘장이 찢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죽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의인된 죄 없음을 만찬하에 드러냈습니다. 부자와 그리고 높은 관직을 유지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아리마리오스는 부자였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워서 약대가 바늘끼로 들어가기 어렵다 했지만 그래도 그 구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의 목적,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직책을 주님께 드린다면 오늘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직책과 그리고 신분과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죽음과 장사됨에